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주식 매도는 예외 조치다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장기 투자가 진리다. 아직도 주식, 단기 투자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장기 투자 철학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매입하자마자 언제 팔 것인가부터 골몰하는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여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주식은 언젠가 팔아야 하지 않나요? 오래 들고만 있다가 회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투자했는데 가격이 10년 전보다도 하락했다는 예를 들면서 장기 투자는 옳지 않다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투자해서 10배가 됐거나 100배가 된 주식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회사가 잘 되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그 회사의 가치가 커져서 나도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몇 종목에 장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단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도박장에 가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또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그 주식의 가격이 크게 변하기도 하고 펀더멘털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투자 당시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을 매입할 때 또렷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매도할 때도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10% 올랐으니까 팔거나 반대로 10% 떨어졌으니까 손절매를 하는 방식은 도박장에 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예외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 가격은 매일, 아니 순간순간 변하니까 여러 가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가를 예측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이익을 취하고 또 떨어질 때는 미리 팔아서 손해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매일 단타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단타 매매에 빠지는 이유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격 맞추기를 주식 투자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는 현명한 사람은 단기 투자를 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회사 경영진은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게 쌓여서 시가총액도 거기에 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 그 기업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며 그 실적은 시가총액에 반영되어 주주들의 부도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은 언젠가는 팔아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지부터 걱정하는 데에서 심각한 철학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5만원에 샀는데 5만 5천원일 때 팔아서 약 10%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합시다. 그런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에 가서 도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해 샀다가 팔았기 때문에 돈이야 벌었지만 더 기다리면 그게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경우 5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세 가지 예외. 그러면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요? 5년 후 또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식을 사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회사가 꾸준히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매각을 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주식을 팔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주식 가격이 급등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주식의 가치가 5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5만원에 산 주식 가격이 일주일 만에 10만원으로 배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파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변했을 때입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기업들이 더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투자를 할 때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여유자금으로 실행해야 하고 시장을 예측해서 현금 자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새로이 성장되었다든지 다른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면 부디 가격의 변화에 흔들려서 매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벌게 되어 있고 성공한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하려면 많은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칙을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주식을 팔아야 할 세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1등 기업을 매수하였는데 세상이 변해서 1등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경쟁 기업들이 생겨난다면 매도를 고려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세계적인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이라고 오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로써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책도 끝났습니다. 존 리 대표님의 책은 이번이 두 번째라서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